이 마늘이 지금 보면 이시량이 수분 51.4% 이시가 2.37 그리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마늘이 그 지금 이시가 그 요 이시는 장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뿌리 쪽에 내려가면 바닥층에 보면 이시가 1.7 나오거든요. 요 남지 쪽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살살 깨어나고 있거든요. 한없이 한없이 깨어나고 요 표면 이시가 높아서 겨울에 죽었다는 거죠. 수분하고 요 두둑 위에 그 건조되면서 요가 이시가 높았거든요. 그러면 올라올 때도 좀 여기는 부실했다는 거죠. 가을에. 왜 그러냐면 골물 될 때 골물이 작게 올라갈 수 그럴 수 있어요. 골물이 많이 올라갔다. 골물이 많이 충분히 올라가 있는데 골물이 안 올라 작게 올라가 여기 마른 자리 여기는 그 이런 현상이 잘 벌어져요. 골물이 쑥 올라가 있어야 돼요. 골물이 작게 올라가 버리면 비료가 여기 모여요. 자꾸 흙 마른 자리 자꾸 모이고. 그다음 여기도 보면 마늘이 움푹 짐푹하다. 그런 말은 우리가 비료 뿌릴 때 좀 이게 그 한쪽에 쏠린다. 그 앞에 여기가 비료 많이 저 키가 작고 복판에는 균일하거든요. 그 말은 다른 농가보다 비료를 잘 뿌리고 있다. 그러면 생산량에서는 우리가 100평에 비료를 얼마나 썼냐에 따라 생산량이 비례한다. 그럼 우리가 평균 여기서 그 마늘이 200평에 한 70망에서 80망, 70망 정도 안 나올까 그러 싶은데요. 200평에? 예. 200평에 70망 안 나오지. 몇 망 나옵니까? 200평에 70망 나오면 한마지기에 그 저 한마지기 70망. 70만 나오겠네. 예, 70만 밖에 안 나요. 예, 그렇게 비료를 갖다가 요는 많이 주면 한 다섯 포. 비료 한 포를 주면 1.5kg씩 나와요. 그럼 저기는 우리는 지금 비료를 작게 주고 생산량이 적다. 그리고 요 땅에는 보면 이제 청태가 끼기 시작하고 여기는 흙골에 비료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왜? 물 빠짐이 그래 촥 잘 빠진 땅이 아니다. 적당하게 물 빠진다. 그러면 요 흙골에다가 100평에 요소를 반포씩 뭐 한 한 20일에서 좀 커가면 한 보름 간격으로 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반포 주고 물 주고 물 흙골에 물 대고 이러면 비료 쫙쫙 묻는다. 그러면 비료를 100평에 비료를 마늘에 최고 12포까지 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마늘을 흙골에 비료 주면 요소를 한 3포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마늘이 비료 한 포 주면 늘어나는 양이 100평당 100kg씩 늘어나네. 150kg씩 늘어나. 그러면 비료 한 포 주는 순간에 우리는 돈이 100평당 한 30만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마늘은 비료를 아무리 줘도 마늘 캐고 난 뒤에 이 흙골에 나락이 그 벼가 심어도 새카맣거나 그러지 안 됩니다. 마늘이 뿌리가 강해서 다 못 비. 다 묻는다고. 그렇죠. 주면 주는 일이 가나? 아 여기 물 대면 여기 그 비료가 빨리 들어가고 또 마늘 뿌리가 그 골바닥에 뻗치 나고 다 못 비. 마늘은 비료 포대 위에 심어놔도 괜찮다 할 정도 비료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100평당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5포 주면 7.5kg, 6포 주면 9kg. 그럼 우리가 여기서 100평당 비료 6포 주는 사람이 우리 종무님 있습니까? 없어. 없지요? 밑비로 여섯 보여야 돼. 밑비로 코팅비로 여섯 보였고, 윗비로 요소로 여섯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올 가을부터는, 여기 지금 회장님하고 토양 분석을 해주죠. 지금 현재 마늘에 캐고 나서 해도 되고, 지금 토양 분석 해줘도 되고, 그 성분을 보고, 이 마늘이 잔량비를 뭘 가지고 있냐. 그래서 가을에 인산을 줄일 거냐 말 거냐. 가리를 내 인산을 빗묻고, 마늘 심기 전에 탐도 캐주면 최고 좋지. 작년에 그, 저, 마늘 심으고, 지금 마늘 캐고, 나락 심으고, 올 겨울에 그, 저, 토양 분석하니까 인산가리 과다예요. 아, 그러면 그때 작년에 지금 최고 좋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네. 마늘 캐고 남은 양이 있으면, 네. 우리는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 마늘 캐고 나서 할 때, 회장님하고 우리 총무님이 마늘 캐고 난 뒤에 그렇죠. 그 지금 하라는 말은 우리가 가을에 뭘 잘못 주냐 보자는 거죠. 퇴비 그거 준다고 힘만 찐딱 들고 퇴비 그거 아무리 많이 줘도 100평에 그 500g밖에 안 늘어요. 마늘이 500g 요소 한 포는 2kg까지 더 늘어요. 46%잖아요 퇴비를 아무리 잘려도 그래 안 늘어나더라. 그리고 작년처럼 가물어 버리면 가리가 많아가지고 더위를 더 많이 타서 생산이 감소하고 비가 많이 오면 좀 늘어나고 똑같이 해도 회장님 그거 보시지? 그럼 요소는 그러면 고래 뿌리는 거는 5월달까지 뿌리 되네? 어버이날까지 뿌리 됩니다.
마늘이 캘 때, 그, 쫑 뽑고 나서, 시들어가지고 자빠리 있다, 일났다 하는 거 있죠? 그건 가리가다. 마늘이 캘 때 돼서, 갈리기로 고를 타면, 넘어졌다 버티기를 나빠야 돼. 그래야만 양이 나온다. 우리가 마늘 캘 때 되면 쓰러지죠? 너는. 가리가다. 너는 캘 때 되면, 예. 다른 사람들은 이랬죠. 자빠리고 누르는데, 예. 나는 정주의라. 그렇죠. 그게 질소량이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 전체 생산량을 보면. 숙기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늦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예. 인부가 없어서. 예. 활수지 기계 작업을 하거든. 예. 한참 몸부림이 나야 될 시기에. 늦었어. 질소를 먹는 시기가 늦었다. 시기가 늦었다. 예. 저, 우리 사무실에 가면 여기 있는 마늘 두 개만 하거든요. 여기 있는 마늘보다 두 배로 크다고요. 그 뭐냐면, 밑비로 그, 저, 완성 코팅비로 100평당 6개, 가을 추비 요소 1개, 봄 추비 요소 1개, 흙고리 요소 1포가 다 던져놨거든요. 그럼 이 시가 얼마나 오냐면, 잔량 시가 1.9 나와요. 그리고 가을에도 또 이중을 덮어가 겨울에도 많이 키워야 돼. 그리고 봄, 겨울에 비 온다 할 때 100개 가지고, 요소비로 주고, 또 연면시발 한번 하고 또 덮어놓고. 그래 하면, 100평당 우리가 마늘을 15kg 이상만 캐는 것 같으면, 2년에 한 마리 동서 지었대. 예, 그래서, 예, 7kg 나오는 거는 비료 5포. 100평당 비료를 5포 줬기 때문에 7kg 나온다. 7kg. 예, 7kg. 그 5포 안 줬거든요. 4포 반 정도 주고, 100평당. 그 다음에, 우리가 퇴비를 좀 더 주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비료를, 우리가 이제, 이걸 더 추적해가 찾아가야 되는 원인은, 마늘 수확 때 돼서 토양 흙을 뜯다가 시로 채취를 분석하고, 그럼 인산가리가 많으면, 그러면 가을에 심을 때 인산가리 줄이고, 그럼 완성 비료를, 3포로 주고, 완성 비료를, 그 다음에 요소를 밑비료 1포로 주고, 그 다음에 요소를 가을에 추비를 한 2포 정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의 그 인산이나 가리는 줄이고 질소량을 늘려야만 생산이 늘어난다. 질소 함량이 3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 그래야만 마늘이 15kg 나와. 왜 그러냐면 질소 함량이 20에 1kg씩 나오니까. 그300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럼 300 숫자는 우리는 절대로 못 올린다. 왜? 지금 주고 있는 방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마늘이 좋은 곳에서는 비료 시비량이 적정하다. 그리고 웃자람이 벌어지는 건 지금 마디가 늘어지고 있다면 비료 양이 부족하다. 지금 비료를 주면 요 잎사귀에 들어가면 뻥이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흙골에 비료 주는 건 이상이 없다. 논마늘이기 때문에 그 관계없다. 그리고 골드그린 골드칼라 쓰면 좋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 마늘이 자세히 보면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잎속에 약간 노란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마늘도 가리 양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 질소량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새파랗고 진해야 되는데 가리 양이 많은 입속에 노란 반점이 생겨요. 그리고 하엽이 앞으로 좀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했기냐면 하엽이 이렇게 누르누르대가 이렇게 가요. 누르누르대 가 이게 질소 부족이라 하엽이 이게 누르누르대 간다고 노란 점이 생기고 그럼 여기 가는 것도 여기도 지금 노래지기 시작해. 안에 지금 여기 힘줄이 노래져 벌써. 요것도. 한 이파리 말리지면 한 이파리가 아니고, 그 위에 것도 동시에 가요. 요는 또 잎이. 비료가 없어지면, 요 밑에 게 없어지면, 거기 것도 동시에 없어져요, 비료가. 그래서, 비료 흩치면, 흙골에 주는 건 아무리 줘도 괜찮다. 흙골에 주는 거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이파리가 노릇노릇 간다. 그럼 요건 비료 부족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는 것 같으면 어딘가 가냐면, 여기 가요. 여기 게 지금 가기 시작해. 비료가 없어가지고. 그럼 한 개 한 개 말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초반에 많이 먹어야 생산이 늘어난다. 캘 때 마늘이 안 말라야 된다. 그 마른다는 건 비료 질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연면시비 골드그린 골드칼라 써서 잎을 두껍게 해서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회장님 집에는 연면시비 안에가 비료를 늦게 먹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연면시비 안에서 비료를 늦게 먹어서 잔량이 생기고 그래서 생산량을 보면 7kg, 7.5kg 가는 거는 양이 적은 거거든요. 그 말은 비료량이 적은데 지속됐다. 그 말은 연면시비를 안 해서 잎이 두께가 얇아서 뿌리를 못 뻗쳤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설탕을 쓰게 되면 웃자름을 막을 수 있고
설탕을 쓰게 되면. 그래서 황금화농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일주일에 0.4씩 먹어요. 이 실을. 그럼 일주일에 요소 반포씩 못 빚는 거예요. 그 정도 요소 한 포 주면 0.8이씩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